네, 안녕하세요. 수능은 2년짜리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에는 국어, 수학, 영어 이세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빠르게 수능에 근접하게 공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국어 같은 경우는 화작문, 그 다음에 독서, 문학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화작은 어느 정도 유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문법은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있어야 문제를 빠르게 풀수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선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읽고 그 밑에서 선지를 찾아서 판별을 하면 됐었는데 요즘은 그것보다 더 많은 배경 지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문법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건 개인적인 역량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 독서.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사실, 2016년 수능 혹은 2017년 6월, 이때쯤부터 약간의 메타가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글의 길이가 길어지고, 그 다음에 뭐, 문학과 독서가 뒤섞여 나오고, 점점 혼란의 장으로 변해갔죠. 하지만 이번 2020학년도 대비 6월 평가원에서 다시 옛날 복고풍의 영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복고풍을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2010년도 초반부터 2015학년도까지 독서는 약간 주제문의 글이었죠. 주제를 찾아서 주제로 푼다. 이게 중심이었는데, 그게 바뀌었다가 요즘 다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 물론, 완전히 그게 돌아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엽적인 내용으로 그냥 지엽을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기야 하지만, 주제로 긴 지문을 판별하면서 읽는 것. 그것이 성적을 많이 가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더러 많이 계실 겁니다. 그 주제 찾는 연습이야 뭐 여기서 다 말씀드리긴 힘들고 약간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문학 같은 경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소설, 뭐극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학은 사실 많이 풀어보다 보면 감으로도 쉽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물론 뭐 특징, 글의 특징? 그쪽에서는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보기죠. 보기를 이용해 가지고 함정을 많이 파는데 그것도 제대로 문제만 읽으신다면 어느 것을 중심으로 읽느냐에 따라 가지고 많이 달라집니다. 다들 보기에 먼저 집중을 하시는데 사실상 지문에 집중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편이죠. 자세한 거는 여기서 이렇게 전달드리긴 힘들고 일단 영어부터 말씀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영어는 연계 교재를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영어 학원에서 공부를 합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 영어 학원에서 독해 따로, 문법 따로, 단어 따로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뭐 중학교 1학년 수학, 2학 아 수학이란다 죄송합니다. 중학교 1학년 영어, 중학교 2학년 영어, 중3 영어, 뭐 고등학교 영어, 수능 영어 이렇게 따로 두는 이유를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국어에 뭐 난이도가 그렇게 나뉘어져 있나요? 뭐 영어는 그렇게 난이도가 나뉘어져 있나요? 사실상 그냥 단어 수준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영어 학원들에서는 어떻게 하죠? 지금 중학교 때 중등 영어 안 하면 고등 영어 못 따라간다. 뭐 중학교 때 쓰는 문법 따로 있고 고등학교 때 쓰는 문법 따로 있나요? 다 상술이고 학원생을 오래 붙잡아 두려는 속셈이죠. 자, 그냥 영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파악하고 난다면 단어만 외워주면 영어는 공부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한국에 정말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앞에 국어 수학보다 더 어떻게 할 말이 없네요. 직접 상담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수업을 들으셔야 영어는 어떻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김과의 어플에서 수능은 2년짜리 선생님에게 문의를 넣어주시면
더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